여기는 신축 첫 입주 옥탑입니다. 옥탑. 항상 보면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고 등 꺼달라고 하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는 부동산들도 되게 많습니다. 1.5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조그만하게 여기 싱크대랑 주방공간 아주 작죠?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이제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한 옷방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뭐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2m12가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는 이렇게도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매트리스를 두면 안 되고 아마 대부분은 여기 요 방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방에 현재 옥탑이고 혼자 씁니다. 혼자서 혼자 옥탑 쓰는 거고 가격은 괜찮아요. 신축인데 천에 55만원입니다 최근에 방을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신축 첫 입주했다가 1.5룸이죠. 이 정도면 1.5룸으로 봐야겠죠. 여기 방 있고 아까 저희 냉장고 있던 저 끝에 저기 뭐 주방 겸 해가지고 1.5룸 정도 천에 55고 단점은 관리비가 9만원이에요 신축 첫 입주라 그러는데 관리비 9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원룸이 6만원 요즘에 1.5룸이 7만원 비싸요 8만원인데 9만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관리비는 조금 다른 집보다 2-3만원 비싼 감이 있는데 월세는 쌉니다. 월세 이 정도면 한 천에 그래도 6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에 55로 신축 첫 입치고 가격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내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신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들도 애완동물 되는 집은 거의 없죠.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신축 첫 입주인데 애완동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천에 55에 관리비 9만원. 화장실은 조금 작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이제 5월달인데 나중에 늦게 보고 이런 방은 흔치 않아요. 일단 신축 첫 입주가 애완동물 해주는 집 그리고 옥탑 이렇게 층에 하나 있는 집 이런 것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매물을 보고 이 방에 나가고 이 방이 나가고 나서 연락이 오면 이제 이런 조건의 방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요거에 나가면 이런 조건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옥탑 공간이고 조그만하죠? 다른 호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있냐?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빨래 널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룸 살면서 사실 빨래 널러 잘 안 오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내가 문을 때려 잠그겠다. 옥탑을 옥상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